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는 형충파해가 있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사주를 분석하는 데는 이 글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합과 파를 갖고 있는 글자, 인과 해를 가지고, 해와 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인자하고 돼지 해자가 얘네들은 합도하면서 파작용도 일어난다. 근데 왜 합이면서 파가 일어나는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만큼은 알자. 세 가지 인과 해가 합을 할 때, 해와 인이 합할 때 이것만큼은 알자. 다시 이야기하면 합 파관계. 두 번째는 사주에서 대운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인월에 태어났는데 돼지해 대운이 들어올 때 이때 하고 만약에 돼지달에 태어났는데 호랑이 인이 대운이 들어올 때 인의 합을 할때 똑같은 합을 하지만 인의 합을 하는데 과연 이런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냥 단지 합을 했으니까 인의 합 이렇게 봐야 하는가? 아니면 정반대 운세 흐름이 잘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나가는가? 이 관계를 봐줘야 한다. 이건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맞이하는 관계입니다. 맞이하게 되고 또 접하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풀다 보면 다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대운에서 인의 합이냐? 해에서 인이 들어와서 인의 합이냐? 이 관계. 세 번째는 장명 개명을 할 때, 인과 해가 있을 때 장명에서 어떤 글자는 써도 좋고 어떤 글자는 써서는 안 되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것만큼은 인과 해가 있을 때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좀 알아라.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얘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갖고 조금 설명을 들어가면 나중에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자, 합과 관계. 호랑이 이는 돼지해는 얘는 봄을 시작합니다. 봄춘자의 시작을 이야기해주고 얘는 겨울의 시작을 이야기해줍니다. 근데 얘하고 얘는 왜 합을 하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합을 하냐? 오행상으로 얘는 목을 이야기해주고 얘는 수를 이야기해줍니다. 수. 자연의 이치는 수에서 수생목으로 흘러가는 것, 수생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생목 하니까 자연스럽게 생하면서 수생목 해주면서 합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생합이라 그럽니다. 생합. 생하면서 합한다. 이 반대가 어떤 거냐? 극합이다 있습니다. 극합. 극하면서 합을 하는 것은 자축, 묘술, 그 다음에 사신입니다. 사신. 얘네들은 토복수 하면서 합을 하고, 얘는 묘술, 목극토, 목이 토를 극한다. 목극토, 극하면서 합을 하고, 사신, 산은 화가 금을 극하면서 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극합, 얘는 생합, 생합에서. 그러니까 이 인과 해는 생합이니까 참으로 좋은데, 참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 때 이렇게 좋은 관계가 왜 파작용이 일어나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좋으면 좋은 걸로 끝나야 하는데 왜 파작용이 일어나는가? 어쨌든 이둘 관계는 사주에서 인과 해가 있을 때 어떻든 합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생합이냐, 극합이냐, 생하고 합하니까 자연스럽구나 이것까지는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런데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얘들 중에서는
파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 생합이지만, 생하고 합하지만 결국은 파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정확히 가려야 사주에서 진맥을 진단을 진단이 할 정확히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 일례로 이걸 갖고 한번 설명을 좀 보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봤습니다. 해월입니다. 해월. 해월에 태어났는데 호랑이 인자가 들어옵니다. 인대운입니다. 인대운이 들어와서 인의 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합을 해서 우행상 목을 만들어냈는데 합을 했는데 이 합하고 이 호랑이 인자에 돼지 대운이 들어올 때 이 합하고 과연 똑같다고 볼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그냥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합하면 똑같이 인의 합, 인의 합인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얘는 겨울의 기운이죠. 겨울. 겨울이고 얘는 봄입니다. 겨울 기운에 오행상 목이 들어와서 합을 합니다. 겨울철에게 목이 들어와서 합을 합니다. 얘는 봄인데 겨울이 들어와서 합을 합니다. 겨울의 기운 자체가. 얘는 이미 봄이고 얘는 겨울이죠. 근데 얘는 겨울인데 겨울 입장에서 오행상 목이 봄이 들어오는 것은 이게 들어오는 것은 얘는 얘한테 희생을 해야 합니다. 희생을요. 합을 해도 얘는 얘한테 수생목 해줘서 인수가 얘한테 전부 다 희생을 해줘야 하는데 희생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희생을 해주는데 사주에서 이 주변 세력들이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두르면 그 희생의 기운이 굉장히 크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파작용은 파는 상처를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해 주는데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두르면 훨씬 더 그 상처와 아픔이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해 입장에서 얘는 뭐냐면은 병에 해당이 됩니다. 병. 얘 입장에서 인 입장에서 해는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 그래서 이 똑같이 인의 합을 하는데도 이런 기운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경우는 상처가 굉장히 크다. 겨울에게 얘가 들어와서 와서 죽는 경우죠. 겨울철에게 인목이 들어와서 꽁꽁 얼어서 죽는 경우고 얘는 인 자체에서 겨울이 들어와서 얘에게는 인에게 봄에게 수기운 자체가 들어와서 오히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이 사주 주변에 똑같이 금과 수가 많이 있는 경우에 인과 금과 수가 많이 있는 경우에 해 속에서 얘가 들어올 때에는 상처가 훨씬 더 크다. 얘가 얼어서 죽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얼어서 죽게 되지만 얘는 금과 수가 많이 있어도 얘가 얼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얘는 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봄의 계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춥고 냉하고 주변이 금과 수로 덮여 있어도 봄은 봄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상처가 작다. 그래서 이 생합을 해도 이런 경우는 얘에 비해서 상처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런데 화기가 이런 식으로 화기가 많을 때 주변에 화기가 많을 때 해가 돌을 때는 합 중에서도 최고의 좋은 합, 좋은 운세를 펼치게 됩니다. 좋은 운세 흐름을 갖게 되는데 파작용은 언제 일어나느냐? 사주에서 합을 할 때 냉할 때, 냉할 때, 그럴 때는 합이지만 파작용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 이것은 생합이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냉한 기운의 합이니까 좋지 않다, 빨리 해석하라. 그것을 어떻게 냉한 걸 뭘 갖고 해주느냐? 주변의 글자를 가지고 봐줘라. 금과 수가 많으면 냉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대운생까지 해서 더욱더 냉하고 그럴 때는 얘가 들어와서 착살나는 거니까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시도하지 말아라.
사업이든 어떤 것도 멈춰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화기가 많이 있다면 뭐냐? 대박이다 하는 것이고 화기가 없을 때는 금과 수가 많을 때는 얘에 비해서 그래도 무난하게 세운에서 화기가 돌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얘는 훨씬 더 상처를 받아도 작다 이걸 이야기해요. 얘는 상처가 크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이것만큼은 알자. 인과 해가 합을 할 때 사주 원국 전체 대운을 놓고 볼 때 금과 수가 많을 때는 아 이것은 파작용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그냥 사주가 잘 조후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생합으로 해석을 하라. 생합 갖고 전체 놓고 길중을 조금 판단해서 그 급이 좋냐 급이 크냐 조금 낮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냉하고 습하면 냉기가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파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명에서 인과 해가 합이 있을 때 인해 이거 얘는 반드시 인은 경화를 좋아한다. 얘는 누구를 좋아하냐? 해 자체는 정화를 좋아한다. 해가 있을 때 역행하든 역행을 하면은 뭐냐면은 금으로 가겠죠. 금 자체를 계속 30년 갈 것이다. 얘가 순행하면 겨울 자축으로 갈 것이다. 어쨌든 이런 경우는 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얘는 인 자체는 봄으로 가든 겨울로 가든 어쨌든 병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화에 대한 병화에 대한 글자를 갖고 장명을 해줘야 그게 진짜 사라는 이름이고 얘 반대로 신금을 갖고 장명을 하게 되면 신금은 뭐냐 임금왕변 구속변이죠. 이 글자를 갖고 금 자체를 잡으면 얘는 이것은 흉재다 흉한 기운을 발휘하게 된다. 얘는 개수에 관계된 글자를 갖고 절대 장명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갖고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합쳐 있을 때 장명했을 때는 합쳐 있고 개명할 때 이렇게 개명을 하게 될 때는 사주 전체의 흐름, 원국의 흐름을 놓고 그런 경우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인이란 글자는 뭐냐면 처음과 끝이 병화요. 그 다음에 신금 자체는 절대 이것은 좋지가 않다. 해라는 글자는 정화다. 답은 정화고 개수는 절대로 찾기가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구별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장명할 것인가 이렇게 구상이 되면서 음력, 삼원행, 수리오행 이런 부분을 다 맞춰나가는 것이 장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과 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알자. 파장이 일어날 때 어떤 때 파장이 일어난가 개명, 장명할 때 어떤 식으로 글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가 생합인데도 그 좋은 가운데 왜 파장이 일어난가 파는 인과 해는 냉할 때 일어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